안녕하세요, 마카롱 여러분. 네,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. 진짜 큰일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. 와, 진짜 운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지.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 화각이 다르고 화질이 좀 다르죠. 왜냐면 지금 제 카메라가 아파요. 갑자기 카메라가 꺼지더니 더 이상 켜지지가 않아요. 제가 카메라 배터리를 두세 개 갈아 껴놓고 그리고 전원도 계속 껐다 켰다 해봤는데 절대 안 켜지는 거예요. 와, 예전 초창기 때 썼던 액션캠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진짜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더니 컴퓨터까지 망가졌어요. 지금 카메라도 안 켜지죠? 컴퓨터도 안 켜지죠? 사람 돌아버려요 진짜. 아, 열받아. 살면서 처음 빼봤는데 뭐 이래 복잡해? 이거 파워 빼고 싶은 거 있어요? 와, 진짜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? 어우, 더워. 어우, 더워, 더워, 더워. 와, 이거 화각이 장난 아니에요, 지금. 이게 다 보이죠, 우리 집이? 예,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다 보여요. 이게 런닝맨에서 액션캠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. 그거예요, 그거.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. 그러면 뭐해? 제가 지금 카메라하고 컴퓨터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영상을 오늘 찍어야 되는 이유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.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일주일에 영상 두 개 이상씩 업로드하고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요번 주에 영상을 두 개 이상 업로드하지 않으면 제 영상의 노출,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제 영상 퍼져나가는 게 굉장히 빈도가 줄어들어요. 조회수가 확실히 팍팍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상을 두 개 이상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예, 지금 그런 고난에 빠져 있어요. 근데 지금 영상 찍을 게 없단 말이에요. 다 찍어서 지금 컴퓨터에 저장해놨는데 지금 박살 났잖아요. 그래서 뭘 찍을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제가 예전에 이거 턱 시술한 거 기억나시나요? Nope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전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.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를 이제 잡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.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럼 이거 한 약 몇 번 정도 해야 되나요? 일단 6회 정도 바르면 6회.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픈가요? 따끔따끔 하신 정도. 막 너무 아프거나 막 그러진 않고. 한 4살짜리, 5살짜리 어린 애기들도 네. 받을 수는 있으시죠? 왜냐면 제가 거의 4살 수준으로 좀 민감하거든요. 그래요? 이쪽 끝에 쪽이 좀 아프셨죠? 네. 왼쪽. 어우, 그 3, 4살짜리는 아프겠는데요? 치료를 다 받고 나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흉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까 해서 나중에 비포, 애프터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런 영상이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흉터가 좀 깊었어요. 제 거 영상을 유심히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막 턱하고 요쪽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턱도 막 계속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막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아마 눈치 못 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. 물론 아직 시술이 완벽히 끝난 건 아니고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 예전이랑 좀 달라졌을 거예요. 네, 여기가 좀 깊은 편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약간 빨간 끼는 조금 남기는 했어요. 그래도 지금 되게 평평해졌거든요. 이거 붉은 끼만 없어지면 거의 다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아직도 조금 남았어요. 이쪽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지금 평평하게 올라왔고 여기 부분은 아직도 살짝 파인 상태예요. 그래가지고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생겼고 머리카락으로 뭐 괜히 이렇게 가릴 필요도 없어졌어요. 그래서 확실히 좀 편해졌더라고요. 여러분도 혹시나 몸에 흉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어디서 시술했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는 좀 못 알려드려요. 요즘에 막 말이 많잖아요.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러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정도 뭐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데 카메라하고 컴퓨터가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노트북을 써가지고 편집을 하긴 할 건데 편집도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. 지금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.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물론 저부터 조심을 하고 여러분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. 아무튼 제가 중화권 이슈라든지 브이로그라든지 뭐라도 찍어서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잘 봐주시면 되세요.
오늘 영상이 솔직히 뭐 재밌고 그런 거는 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영상을 또 갑자기 안 올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라든 이렇게 영상 하나 올린 거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뭐 결론은 저는 유튜브 영원히 놓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.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.